경기 따라 붙었거든요. 따라 붙어서 한 번 더 따라 붙어도 똑같이 원점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중요합니다. 자, 1세트 1점을 내줬습니다. 한단 네 번째 경기 확실한 파트들이 나오거든요. 이대동 선수 대테란트 공격 좋고, 이정 대정장 공격 좋고, 이동현 선수 순대적인 면에서 1대1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가는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중요한 경기 내가 더 강하다는 인상을 심어 줘야 되는 거예요.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팀에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대결이에요. 저그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쪽이 이재동, 백업 보지 이재동. 자, 지난 2006년 후기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재호 선수를 만나서 한번 패배를 했고요. 네. 아, 한번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하는 겁니다. 최근 프로리그에서 한번 졌어요. 네. 그리고 이재호 선수. 자, 근데 이재동 선수에게 패배라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예.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재동 선수의 기록이 9승 1패로 최근에 10경기를 놓고 봤을 때 테란전. 테란전 10경기가 9승 1패로 비정상적으로 승률이 높아서 그렇지 이재호 선수의 승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많이 됩니다. 7승 6패, 7승 6패. 예. 뭐 누적 승률이 전체 지금 뭐 타워크루스에서는 성적이 이런데 대저그전 누적 승률을 봤을 때 이재호 선수도 70%가 넘어가는 승률입니다. 네. 빠르게 나갔거든요. 8대0이에요, 지금. 예. SC가 8이고, 예, 베럭스가 지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8대0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앞마당을 먹겠다라는 그런 그 좀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그런 빌드를 꺼냈고. 예, 일단 예. 찌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이 타워크루스에서 최근에 테란들이 그냥 원베럭 더블, 그러니까 정상적인 원베럭 더블 커맨드 이런 거 하다가 아주 진짜 적의 앞마당 해처리 이후 스리처리 펴면서 뮤탈리스크 흔들기 다른지역 멀티 이런 그 노멀한 경기 운영에 혼쭐이 났었거든요. 네. 거의 최근에는 예 진짜 와 정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더블해서 못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그저들의 경기 운영이 깔끔했고 그 중심에 또 이재동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해처리 펼치고 있죠. 에럭스가 빠른데 이재동 선수 해처리 펼치는 거예요. 예. 근데 승률상으로 약간 불안한 것은 이재동 선수가 너무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승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승률이 너무 높다면 갑자기 추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의 불안한 점은 유독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승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 자, 페럭스 예. 빠른 걸 확인했습니다. 드론 뒤쪽으로 빼고 있고요. 예. 해처리 펼치고 이거 스포인트. 예. 조금은 견제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확실히 페럭스 타이밍이 빠르거든요. 네. 아, 지나쳐서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 지켜보겠죠. 지금 드론이 왜 입구에 있었냐? 거기 건물 지어서 막을까봐 그런 거예요. 예. 예. 건물 지어서 막고 후속 SCB가 와서 막 안만하게 견제하는 이런 플레이를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재동 선수가 이런 플레이는 연습 때 당해봤다는 듯 드론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입구 쪽 막히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렇죠. 큰일 나죠. 네. 센스는 좋은데 지금 SCB가 두 개나 지금 함께 대동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막기가 녹록치는 않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예. 저걸링 찍고 저걸링 빌드 타이밍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막기는 막겠지만 드론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꽤 많은 드론은 아래쪽 전면 빌드를 했고요. 자, 드론을 얼마나 살리느냐입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대기 이게 뭔가요? 들어갔어요. 이야, 멋있다 드론. 아, 이 시간 지금 잘 찍어주고 있어요. 기가 막히네요. 디펜스가 아주 기가 막혔네요. 머리 예. 총 몇 번 따다 쏴버린 거 되잡혔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막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막았어요. 이거 입구 막았어요. 저거는 돌죠. 근데 드론이 여기 순간적으로 이만이 아주. 야, 이게 좀 변합니다. 변합니다. 예. 해줘야죠. 야. 하면서 이제 저글링 순간적인 무빙이. 예. 야, 저글링 순간적으로. 그렇죠. SCB가 옆에서 때리니까. 예. 한 발짝 더 움직여서. 머리 어택 역시 아무리 무브에 그냥 불어가지고 친 거예요. 예. 야, 기가 막혔습니다. 저 위쪽으로 한 개 들어왔거든요. 계속 흔들어 줘야죠. 바로 그 모습은 마재윤이나 뭐 예. 박성준 선수가 보여주던 저글링 컨트롤 같고, 아 이재동 선수 진짜 저글링 움직임 하나만 보더라도 확실히 승률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새롭게 드네요. 1구 쪽에 파워라인을 펼치고 있는 이대호 선수. 예. 공격 들어갔다 막혔거든요. 예, 둘이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쪽도 출발 자체가 굉장히 가난하고 예, 그리고 또 머리 손실이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뭐 운영 예. 뭐 분명히 해처리는 일단 세 개까지는 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재동 선수도 네. 자, 계속 올리고 있고요. 앞마당 쪽 일꾼까지 계속 생산해서 붙이고 있어요. 머리는 계속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이재호 선수도 앞마당을 먹고 출발하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될 텐데 결국 이 베럭스가 계속 이제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재동 선수가 좀 긴장할 가능성도 일단 있네요. 네. 해처리 하나 더 펼 생각인가요? 지금 드론이 해처리 하나 더 편 것 같죠? 지금 미리메일 보니까. 예, 네, 그렇죠. 해처리 3 해처리까지 가야 됩니다. 요즘 2 해처리는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 3 해처리 체제. 이재동, 이재호 선수의 뭐 소세 병력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오버로드 잡으러 간 것 같은데, 이거 괜히 간 것 같은데요. 자, 입구 쪽 지금 머리 한 개가 있거든요. 아, 돌아보니까 없어요. 네. 아, 진짜. 아, 정말. 예, 양 선수.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네. 이 두 선수가 실력 면에서는 정말 알짜배기 선수들입니다. 네. 예. 실력이 참 좋아요. 그렇죠. 예, 뭐, 방송 무대 때 유난히 또, 실력 이상의 플레이를 보이는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방송대에만 올라오면은 좀, 그에 못 미치는, 연습 때 실력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이 두 선수는 정말 실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잘 방송국 때도 보여주는 선수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반부터 치열하게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치열합니다. 두 선수 다 지금 초반부터 치열해요. 머리 생산을 하고 계속해서 순찰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글링이 아래쪽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앞마다 돌리기 시작하는 이재호 선수, 이재동 선수 예. 처리 체제. 이재호 선수의 타워크로스의 오늘 경기 테마. 네, 이거는 어쨌든 압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원베럭에서 머린 생산을 해가면서 생머린이 한 8기 이상 되니까 바깥쪽으로 계속 나가서 상대방 적의 앞마당 진영까지 다녀오는 등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이재동 선수가 아주 차분하게 경기 운영을 해도 되는 상황이 와서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스파이어테크 올리고 있죠. 이재동 선수. 네. 드론도 꽤 뽑았어요. 포획 처리. 해 처리 하나 더 늘려주고요. 예, 저그링 비탈리스크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타이밍에 본진 지역 쪽, 그러니까 본진과 앞마당에 예, 이쪽 지역에 해처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은 병력에 좀 치중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네. 저글링 예,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일단 어설픈 병력으로 수비 병력 놔두고 어설프게 나오는 테란의 병력을 잡아먹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올라오는 병력 확인하고 성크란한 취소를 합니다. 예, 메딕이 끊겼기 때문에 이건 나가는 것은 액션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성크란을 취소합니다. 야, 드디어 내려오는데요. 야, 구해내고요. 예. 이재동 선수 계속해서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스캔을 해보고 이런 체제라면은 그냥 포베럭으로 확 맞부딪히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 될 텐데 그렇죠. 그것은 테크가 너무 느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재호 선수가 지금은 선택을 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뭐 이재호 선수도 초반에 출발을 가난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재동 선수의 드론이 다소 밖에 나와 있어야 했고 초반 견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드론 손실도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네, 베이비복슬리브의 멤버가 화면에 잡혔어요. 네. 꽤나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이 좀 늦습니다. 예. 자, 지금 스파이어가 완성이 되고 라바에서 병력 수비하고 있거든요. 이재동 선수.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일단은 그 필드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장 하나 더 한 이후에 아주 부자스럽게 그 저글링과 러커 체제로 넘어가겠다. 방위럽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저글링과 러커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하고 있는 저 해처리는 미끼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 저글링 뮤탈리스크가 먼저 활용이 되거든요. 쉽게 보았거든요. 컨트롤 이제도 기가 막혀요. 예. 들어가서 다 잡아요. 미니맵 보고 반응 속도 딱 보여주는 것도 예. 굉장히 빠릅니다. 자, 터렛 세 개까지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현재 공격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재호 선수 여기에 휘둘리면 미래가 없거든요. 자, 한 개씩. 예, 이재동 선수도 다급한 건 마찬가지고요. 예. 이득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바이오닉스 흐러지면서 이득 좀 봐야 돼. 에스티블이 작든 뭐라든. 터렛이 세 방. 병력 진출 한두 번 정도 끊어줘야 되고. 그래도 참 이재동 선수 뮤탈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참 진짜 좋네요. 네. 예.
털에 깨고 그냥 안전한 위치로 쭉. 어, 부드럽겠어요. 예. 자, 살짝만 스쳐도 꽤 잡혀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게, 예, 방어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커 에스펙트 눌러놓은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네. 자, 이재호 선수 병력 나눠가지고 오늘 길목을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탈리스크 추가가 네. 되고요. 그러면 체제 전환까지 준비 중인 이재동 선수. 자, 이렇게 소재 병력이 낙오가 되어 있는데 낙오가 되어 있으면 잡아먹죠. 아, 좋아요 이재동. 예. 지금 약간 예, 좀 의아한 컨트롤이었습니다. 밖으로 예, 밖으로 왜 나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각계 역파 소재 병력 잡아먹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눈치 나서 잡아먹어도 되겠네 하는 지금 다친 게 이재동 선수예요. 네. 자, 1분까지. 자, 이쪽 저쪽 이동하면서 전술력 꾸준히 해주는 이재동 선수. 이재동은 막아내야 돼요. 네. 자, 저걸리까지 모아주고 있죠. 아, 진짜 이재동 운영 정말 좋네요. 네. 예. 긴 틈이 없습니다, 어느 지금. 순간, 예. 어느 순간 정말 두 번째 볼 때 드롭 꽉 차있고, 예. 예. 너클의 체제 변환도 예, 지금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완벽하게. 네. 이재호 선수가 한 번도 뭐 입구 쪽 나오질 못했어요. 타운크로스 7승 무패 저그의 플레이, 예. 예, 저그의 플레이라서 확실히 빈틈도 없고 현재까지 아주 탄탄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력도 머린도 꽤 잡아먹고 게다가 SCV까지 잡아먹는 여러 가지로 이제 테란이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만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현재까지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죠. 네, 아직까지 미탈리스가 살아남아서 계속 전진공격 해주고 있습니다. 기강이지 계속 끊겨요. 아, 뒤에서 또 탄탄증 쏘고 뒤로 또 살아나고. 지금 빠지고. 진짜 좋은데요. 야, 이거? 아, 무서울 게 없겠어요. 이 정도 컨트롤이면. 네. 네. 자, 탱크까지 지금 모으고 있는 이재호 선수. 계속해서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야, 러커 나오거든요. 진짜 이재동. 아, 이 시장님이. 예, 러프 타이밍을 본 것은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견제를 좀 호되게 당한 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섣불리 진출을 하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내려옵니다. 아래쪽으로 서울리까지 합류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자, 베럭스라인 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 뭐 방역만 이동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뮤탈리스크 쉽게 모여가지고 첫차에 당기면 털에는 박살이 나고요. 이제는 예, 이제는 그만. 예, 뮤탈리스크 견제는 그만. 체제 변화를 예, 그렇죠. 완벽하게 하고 주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원 많겠다. 해철이 많겠다. 게다가 하이브까지 올라가는 상태인데다가 센터로 테란이 아직 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라면은 예, 확실히 이재동 선수가 좋은 분위기로 계속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네, 별 무리 없이 하이브 탱크까지 예. 올리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 해 보고 있는 이재호 선수. 병력이 나가면은 네. 나머지 병력이 이재동이에요. 이 병력은 확실히 견제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예, 뭐 배슬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예! 예! 야, 뒤가 좀 큰데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예. 또. 예. 첫 배슬 사냥. 네. 이렇게 되면은 버러우 저글링까지도 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러커 예. 숫자 보세요. 예, 빼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렇게 첫 배슬을 잡아버리면은 확실히 이제 첫 번째 싸움을 하는데 부담감이 많이 들죠. 네. 다리 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뒤쪽에 상대방의 병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러커 숫자도 상당하고 자원 쪽에 전혀 피해가 없었거든요. 예, 굉장히 많아요. 러커 숫자가. 네, 원하는 대로 병력 또 우회. 갈 만한 길목과 병력 돌려가지고 잡아먹을 구간이거든요. 두 번째 배슨 지켜야죠. 좀 테란의 병력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엉뚱한 방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뒤쪽으로 빠졌죠. 네. 여유 있게 싸워도 됩니다. 양방향으로 쳐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예, 왼쪽으로 병력이 거의 똑같을 정도로 병력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병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까지 시도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이재호 선수 뒤로 쭉 빠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병력이 있는 길목 어디에 있다 위치 파악했거든요. 그냥 들어갑니다. 엎치겠다는 생각이에요. 양방향으로 악수인데요, 저거. 와, 진짜 이거 악수하는 분위기. 이렇게 해볼 수 없다. 이렇게 싸우면 악수이죠. 네. 역시 이재동부터, 그러니까 팀플레이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재동부터 나와야 본 게임 시작이다라고 그러니까 보즈는 얘기할 만합니다. 와, 진짜 초반에 데미지를 입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입지 않은 것처럼 경기 운영이 너무 좋습니다. 러커는 계속 나옵니다. 러커는 저걸리처럼 나와요. 야, 정말 첫 번째 테란의 한방 병력과 첫 싸움을 했는데 이 정도로 러커가 많이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저그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아웃수중 확장까지 시도하고 있고 하이브테크 올렸고 조금 있으면 무시무시한 하이테크 유닛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디파가 딱 동원되면 여기서부터 공격 스타트니까. 예, 저 럭커는 아예 도시락을 공격 들어가는 예. 거예요. 진짜 불쌍해요. 하이브도 필요 없습니다. 예. 레어로 끝납니다. 없어들죠. 럭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잃어버리면 되는데 병력이 이 정도 있으면 뭐가 무섭습니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랬네, 뭐가 무섭습니까? 럭커라는데. 내려갑니다.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보드 그냥 확 당겨오는데요. 확! 네. 2대1 똑같은, 와, 똑같은 스포를 그냥 바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앞마다, 막상 본진 이후에 앞마다 바꿨는데 그 앞마다에 들었어요. 이재동 경기력으로 진짜 사람 놀래키는데요, 정말. 한번 분위기 한번 초반에 빠른 대로 그 앞마 플레이 잡고는 잘 잡고 수인이면 완벽하게 이재동 페이스였어요. 뭐 질래야 아... 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처음에 네, 럭커가 이 정도 투발 점수에서 살아남은 럭커슛 제재! 야 이재동! 이번 주는 타워크로스 7.7승 이번 타워크로스에 올립니다. 타워크로스에서 정말 최고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재동 이런 경기력이라면 정말 그래도 뭐가 무섭습니까? 나옵니다 나와서 뭔가 보여주겠죠? 그렇죠. 플레이 시작하고 이재동 5연경에 어 무서워. 야 준비해서 아, 준비해서 세워버렸습니다. 와, 안쪽에는 김대중 선수, 김대중 선수,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네. 와, 이재동 선수, 우선 경기, 네. 3세트 경기 이재동 선수 상대로 해서, 예. 이재동 선수, 전자 승리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를 타워크로스에 박살을 내버렸어요. 네, 뭐, 경기 중에, 경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재동 선수가 저우장 승률이 나쁜 게 아니라, 이재동 선수가 비정상적으로 저우장 승률이 높아서, 테란전 승률이 높아서, 확실히, 이재호 선수의 성적이 좀 평범해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드릴 정도로, 이재동 선수의 최근 페이스는 무섭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 오늘 경기 펼치기 전까지 대전은 7승 3패, 그것도 3연승 중이었거든요. 마지막 조용한 이재동 선수를 쌓았는데, 오늘 경기에는 이재동 선수에게 다시 패배를 하긴 해요. 자, 이렇게 돼서 2대2가 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